급반 고추 따온 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따온 거를 이렇게 지금 물에 넣어가지고 더 넣어야 돼. 많이 풀어, 많이 하고 이 정도 풀어. 요리 건져놔 풀어. 소리 건져놔. 네. 걔는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또 이게 거들어 주시네. 아이고. 이거 뭐 식초 조금 안 뿌려? 응? 뭐 식을 때? 조금 안 뿌려. 약을 많이 안 쳤어. 뭐 안 뿌려도. 먼지만. 먼지만. 원래는 이 고추 농사가 아주 그래도 이게 약을 안 친 것치고는 엄청 많이 잘 됐네. 겁나게 들었죠. 겁나게. 겁나게 뭐 쪘다고요? 아, 겁나게 따내버렸다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많이 수확했다. 아, 이 말이 겁나게 따내버렸구만. 그라제. 여기서 그라제는 뭔지 아시죠? 그랜제 후속 모델 그라제. 그래가지고 이 물을 예? 아니 딱 물을 한번 비우고 지금 어디로 가버렸지? 주스 없네. 자 이제 새물을 받아가지고 새로 씻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담을 거 씻을 거네. 안에 통 채워주죠. 제가 몸살 난 사람 맞나요? 몸살 난 사람이 아주 힘이 좋습니다. 왜? 이게 고추를 보면 흥분이 되기 때문에 설레임이 있어가지고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먼지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자 이제 고추를 다 씻어서 이제 물을 뺍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물이 빠지면 이걸 그대로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말릴 거예요. 그러면 말린 후에 꼭지를 떼고 방앗간에 가서 부으면 고춧가루가 됩니다. 하, 금방 작업회가 이렇게 씻고 건조기에 물 빼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채반이죠. 농사용 채반이 이렇게 큽니다. 크기가 한참에 고추를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채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채반을 지금 뒤에 보이는 이게 고추 건조기예요. 이거는 농사용이라서 아주 큽니다. 메이커는 내가 뭔지는 잘 몰라도 일단 농사용은 전기를 콘센트를 꽂는 게 아니고 여기서 뒤에 보시면 선을 이 굵은 선을 직접 따와서 연결을 합니다. 보통 가정용은 콘센트에 꽂게 되는데 이 농사용은 이렇게 굵은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좀 전에 그 씻어서 물 빼는 그 고추를 채반에 넣어서 이 여기를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면 여기가 채반이에요. 총 몇 단인가 한번 볼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 12, 13, 14. 와, 14채반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채반의 길이를, 크기를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딴 고추를 거의 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안 들어가려나? 이게 확실히 농사용 건조기는 좀 다르네. 저희 철마 멘탈 충전소에도
오늘 이 고추 건조기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이거보다 규격이 작아요. 그리고 전기도 이렇게 선을 굵은 선에서 따오는 게 아니고 그냥 콘센트에 전기 콘센트에 꽂으면 되는 양을 얼마 못 하겠죠. 그래도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자, 오늘 고추 이렇게 따서 씻고 나중에 이제 채반에 넣어서 이렇게 말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와, 아, 이거 어머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고추를 이렇게 지금 많이 말라 놓으셨네. 벌써 큰 비닐봉지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와, 벌써 고추 농사를 많이 했어요. 여기뿐 아닙니다. 이쪽 컨테이너 창고에도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고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밑에 한 포대 더 있고. 아이고, 이게 보기는 이렇게 쉽지만 이걸 전체 고추 따고 또 이렇게 씻고 물 빼고 건조하고 이런 작업들 정말 일이 많죠. 아이고, 어머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추 수확 그다음에 씻어서 말리는 작업 그다음에 마지막 요 건조기 소개까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전남 장흥입니다. 장흥. 아, 제가 몸살이 오늘 심하게 왔는데 코로나 검사에서 코로나는 아닌 걸로 확인됐는데 조금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또 무모하게 고추 따고 그 고추 또 씻고 말리고 이래가지고 땀을 식히고 에어컨 앞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금방 쓰러질 뻔했습니다. 와, 갑자기 확 한기가 들면서 몸이 굳어지는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온유월 한여름에 이 이불을 내가 꽁꽁 싸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경험은 제가 그래도 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프로정신이죠, 프로정신. 아, 야, 거기까지 맙시다, 지금.